대도님이 연애 상담 전문가라면서요. 아, 또 듣고 오셨군요. 또 연애 저에게 또 물으십시오. 연애 프로파일러 대도서관입니다. 연애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한테 물으시면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론 마스터. 제가 37살에 처음 연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연애 프로파일러냐? 당연하게도 그 전까지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혹은 회사 직원 동료들 그런 연애들을 보면서 항상 이제 딱 이제 객관적인 시점으로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시기가 남들보다 길었던 거죠. 우리 연애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눈에 콩깍지가 씌워요. 그냥 뭐 그냥 막 다 좋거든. 그냥 막 아 좋아. 아 난 쟤가 너무 좋아 죽겠어. 나 어떡하면 좋니? 대도야 이러면 이제 야 너 사람이 얼굴이 다가 아니야. 마음도 보고 인성도 봐야지. 그럼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치기 봐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언행이나 말투 이런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이지 않고서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로파일러들이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연쇄살인 범들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 프로파일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논리쩌네요. 묘하게 일리 있어요. 뭔가 그럴듯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 아, 그럼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연구해서 이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한테 문의하시면 가끔가다 이제 하나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사하시면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장사하면 성공할 타입이죠. 문제는 이제 한 30년 지나서 이제 뉴스에 나올 타입이지. 이제 전문 사기범. 100억 모금 후 잠적. LA에서 호화 생활 누리다. 인터폴에 건 거. 이런 식으로. 일회용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